폴리그롯의 비행훈련, flytraining.co.kr. 조종사는 뭐 하길래 내 비행기는 언제 뜨나? 안녕하세요. 여정현입니다. 저는 그동안 50여 개국에 체류하며 17개 국어를 배웠습니다. 다수는 자가용 제트기에 조종석에서 여행을 했고, 7년간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구청감사했습니다.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조종사들은 뭐 하길래 내 비행기는 왜안 뜨냐고 불평한 적이 있을 터인데요. 지금부터 인천공항 출도착 과정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10월 3일 에어프랑스 267편으로 유럽으로 출장을 가는 데이터 복구 1위 기업 명정보 기술 복구팀을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파리 출발을 위해서는 먼저 에어프랑스 264편이 인천공항에 도착해야 합니다. 착륙을 위해 조종사는 트랜스폰드를 조작하여 인천공항 착륙 관제 주파수 12.3으로 교신을 하며 착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착륙 준비를 위해 보조 날개인 플랩을 3 정도로 내어주었습니다. 시야가 나쁘면 ILS, 즉 계기 착륙을 해야 하는데요. 인천공항은 카테고리 3 수준의 높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야가 좋은 날은 비주얼 어프로치도 가능한데요. 항공기는 아래에 보이는 덕적도, 자월도, 영흥도를 차례로 지납니다. 명정보 기술은 영흥 화력 발전 등 국내 다수 공장에 PLC, 공압, 통신 카드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항공기는 착륙을 위해서 왼쪽으로 선회하면서 고도를 300피트, 즉약 100미터 정도로 상당히 낮추고 있습니다. 시야 방조제와 인천대교 사이로 진입하면 연평도와 덕적도 그리고 먼 바다로 나가는 수많은 선박들을 볼수 있습니다. 에어프랑스는 스카이팀이라 새로 생긴 J터미널을 주로 이용하며 10월에는 선선한 북서풍이 불어오므로 34번 오른쪽이나 왼쪽 활주로를 주로 배정받게 됩니다. 777기 하단에는 전파 발신기와 송신기가 있는데요. 지상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줍니다. 활주로에 진입하면 지형 인식 경고 시스템은 조종사들을 바보로 알고 50, 40, 30, 20, minimum, retard를 외쳐줍니다. 여기에서 retard라고 하는 것은 출력을 줄이라는 의미인데요. 착륙이 결정되면 조종사는 스로틀을 줄이고 엔진을 역추진으로 걸어 제동을 합니다. 이때 휠 브레이크는 제동을 돕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제 바로 터치다운 직전인데요. 플랩은 이미 풀로 내렸습니다. 에어프랑스는 스카이팀의 풀 서비스 항공사로 실제로 J터미널을 이용하며 주로 256번 게이트를 사용합니다. 활주로가 4개 있는 인천공항의 도착 슬롯은 약 40회인데요. 1시간 동안 약 40대만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뒤따르는 항공기가 와류에 빠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인데요. 만약에 공역에 비행기가 많으면 착륙을 하지 못하고 제자리를 빙빙 돌아야 합니다. 이때 관제사가 기름이 먼저 떨어진 항공기를 내려주기도 합니다. 착륙을 마친 항공기는 E터미널 256 게이트로 신속히 이동하며 수신호를 보면서 에이프런에 정지하게 됩니다. 게이터는 토끼기 안쪽에 있으며 탑승교가 연결되는 곳입니다. 착륙하면 곧바로 트랙터가 탁송화물 운송을 위한 카고 돌리를 끌고 오며 배틀로드가 화물칸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승객이 모두 내리면 청소 요원들이 들어와 청소를 시작합니다. 지상 조업 요원은 화장실 문을 빼내고 깨끗한 물을 넣어 세척도 해줍니다. 만약 캠핑카가 있는 분들은 그 구역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공항 지하에는 엄청난 양의 컨베이어 벨트가 있는데요. 저도 이곳에 몇번 들어가 보았는데요. 탁송 화물들이 고속으로 운송되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을 텐데요. 탁송 화물은 자동으로 1층까지만 오고 나머지는 지상 조업사가 카고 돌리로 싣고 와서 직접 항공기 아래에 실어야 합니다.
항공사는 운행 전 비행기 액수를 사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식별 부호 형식, 그리고 후방 난기류, 출발 비행장, 출발 예정 시간, 항공도와 그 순항 고도 및 속도를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이전에 조종사는 엔진을 끄고 지상 전원과 공합을 공급받도록 하고 내리며 새 조종사가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종사는 탑승 전에 비행 계획을 확인하고 자동 터미널 정보, 아티스도 확인하게 됩니다. 인천공항 아티스 주파수는 128.65와 344.20입니다. 잠시 후에 오늘 새벽 인천공항에서 수신한 아티스 정보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33 왼쪽 활주로 풍향 북동동 풍속 5노트 기온 25도 가시거리 21마일 기압 1015헥토파스칼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발에 앞서서 조종사는 좌석 옆에 있는 비행 컴퓨터 키보드를 눌러서 출발 공항 RKSI, 도착 공항 LFPG, 편명 등을 입력하고 기름량과 물의 양도 입력해야 합니다. 운항 관리사는 여행에 필요한 연료뿐 아니라 우발 상황, 그리고 대체 공항 지정, 지연이나 실패 접근을 대비해서 필요한 양을 알려주고 조종사가 그것을 입력하면 됩니다. 바디를 가려면 기름은 800달러면 실어야 하는데요. 담요나 잡지도 키로당 2,000원. 화장실에서 물을 내리면 공합 사용으로 700원의 기름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사모아 항공 등은 몸무게를 재서 요금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항공기에는 승객짐 외에 변기와 세면대, 갤리에서 사용할 물도 1톤 정도 적재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식사 두 끼도 실어야 합니다. 준비가 끝나면 승무원이 안내 방송을 시작합니다. Mesdames et Messieurs, bienvenue à bord. Notre personnel de cabine se pourra en présence de vous aider pendant le vol. 프랑스를 몰라도 한국인 승무원들이 해석을 해줍니다. 네, 많이 듣던 얘기겠죠? 에어프랑스 67 탑승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무원의 지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항공보안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에어프랑스는 신설된 J터미널을 사용하므로 이 터미널 계류장 관제 주파수 12.175로 교신을 합니다. 계류장 관제사님, 에어프랑스 167편입니다. 탑승구 256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엔진과 시동과 푸시백을 요청합니다. 이때 관제사는 공항 사정을 보호하며 푸시백을 허용합니다. 허가가 없으면 조종사는 계속 기다립니다. 드디어 승인이 났습니다. 엔진 시동과 푸시백을 승인합니다. 기수를 남쪽으로 고정하세요. 지상에서의 반항 전환은 참고로 요크가 아닌 창문 아래에 있는 휠을 사용하게 됩니다. 조종사는 승객이 다 탔으면 문을 닫고 향후 지상 전원이 차단되어도 전기와 유압이 공급되도록 APU를 켭니다. APU를 켜면 비행기 꼬리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시동 전휠 브레이크를 확인하고 매스트와 스탠바이 배터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명정보 기술에서는 다양한 2차 전지를 재활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온과 고압 활용을 위하여 APU 블리드도 활성화해야 하고 기체의 회전 방지를 위해서 요 댐프도 켜 주어야 합니다. 밀어주기가 어느 정도 끝나면 계류장 관제사가 2단계 엔진 시동을 허가합니다. 요즘은 연료 절약과 환경 관리를 위해 처음부터 풀 시동을 하지 않습니다. 2단계 엔진 시동을 위해서는 엔진을 그라운드 모드로 선택하고 점화되지 않는 엔진을 켜주면 됩니다. 엔진을 모두 켠 후에는 안전을 위해서 연료 공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뒤로 밀어주기가 끝나면 분리를 위해 계류장 관제사가 휠 브레이크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분리가 끝나면 관제사와 작별하고 112.7로 지상 관제사의 지시를 받습니다. 택시 전에는 요크를 움직여 너무 중요한 에일러론, 러더, 엘리베이터의 작동을 확인하고 택시를 요청합니다. 저희가 256 탑승교에서 나왔으므로 관제사는 공항 사정을 보아가며 로미오 원투를 따라가서 마이크에서 멈추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지상 관제사의 지시에 따라서 로미오 원투를 따라서 마이크까지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관제사는 다른 항진고기가 없으면 녹색등을 따라서 출발 지점인 마이크 5까지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개는 메다메 메슈, 노트로 데칼라지에스, 헤타르데 엉레종, 드정 부틀라지와 같은 방송이 나옵니다. 지금 이착륙하는 비행기가 너무 많아 이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비행기의 이륙 순서는 다섯 번째로 약 10분 후에나 이륙하겠습니다. 드디어 마이크 5로 나아가면 118.8로 이착륙을 담당하는 타워의 지시를 받으라고 합니다. 참고로 왼쪽에 보이는 건물은 파라다이스 시티입니다. 파라다이스 시티에는 워터파크인 시메르, 그리고 테마파크인 원더박스, 그리고 나이트클럽인 신시티가 있습니다.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타워의 국지관제사는 에어프랑스 267편에게 3, 4, 오른쪽 활주로 해서 정렬 후 출발을 지시합니다. 활주로 진입 전 착륙등과 충돌 방지 등을 켜줍니다. 그리고 착륙 중인 다른 비행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티카스도 가동시킵니다. 이제 34번 활주로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출발 전에는 플랩 을툴 정도로 내려줘야 하고 미리 기상 레이더도 켜주어야 합니다. 타워의 지시에 따라 3, 4 오른쪽 활주로에 정렬했고 곧 출발하겠습니다. 드디어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토가 스위치를 눌러서 충돌 방해 시스템의 간섭을 없애고 출력을 약60% 정도로 끌어올렸습니다. 지상 이동 속도가 130 노트를 넘으면 기체가 V1을 알려줍니다. 이후에는 요크를 당겨서 이륙하면 됩니다. 만약 너무 빨리 당기면 꼬리가 땅에 닿는 테일 스트라이크가 발생합니다. 이륙 후에는 곧바로 랜딩 기어를 올려줍니다. 활주로 끝에는 장봉도, 모도, 시도와 신도가 보입니다. 장봉도로 가는 배는 삼봉 터미널에서 탈수 있는데요. 요금은 2,400원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섬에서는 많은 캠핑하는 사람들을 볼수 있습니다. 곧바로 직진하면 북한힘으로 기술을 좌로 돌려서 옵타라는 가상 지점으로 향합니다. 이륙이 끝나면 출발 관제사와 작별하고 165.15로 인천 관제소에 지시를 받으면 됩니다. 관제사는 중국까지 FL280, 즉 28,000피트보다 높은 비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시 후 125.950으로 상하이 비행정보구역 관제사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항공기는 이어서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당국의 관제를 받은 후 프랑스 공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하늘길이 막혀 평소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빠히 착륙편은 앞으로 14시간 동안 시뮬레이터를 더 돌린 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에서 빠히를 오가는 에어프랑스 267편 이착륙을 살펴보았습니다. 비행훈련, 항공역학, 항공기상, 항공법규, 항공정비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무료 강의들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